아주 그냥 스페셜 성공개로 사람 마음을 가지고 흔드네요. 모카랑 보걸 키 차이 무슨 일인가요? 얼굴에 상처난 보걸이 모카 지키겠다고 앞에 서니까 모카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보걸이 아빠한테 맞아서 마음 아픈 장면인데 바로 저런 꿀 떨어지는 장면을 넣다니 작가님도 참 손가락이네요. 보걸이 아빠한테 맞고 우악을 부른 게 술을 마셔서인 것 같아서 아무래도 9화 예고에 나왔던 맥주캔이 정말 보걸이 마신 맥주캔인 게 맞는 것 같네요. 보걸 지문으로 지금 기호의 신분을 알아내려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곱게 모카 랑 사진이나 찍고 가지 사진 찍고 뭐라고 씨부렸길래 그 착한 모카가 저렇게 화를 냈을까요? 누구는 못 찍어서 슬픈데 역시 덕은 개를 못한다더니 모카가 유명해질수록 이상한 사람들도 꼬이겠지만 그래도 더 유명해져서 저런 사람들이 못 괴롭히는 위치로 가면 좋겠습니다. 스페셜 성공개 영상과는 상관없지만 9화 예고에서 음몰의 매니저가 왜 저렇게 모카한테 앙탈을 부리나 했는데 음몰의 매니저도 가수 지망생이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난 11월 7일에 나온 인터뷰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모카 역의 박은빈 배우 보컬 트레이닝을 해준 보컬 트레이너의 인터뷰인데요. 이 기사에 이 보컬 트레이너분이 트레이닝한 무인도의 디바 출연진 목록이 있는데 매니저 역을 하고 있는 신지엽 배우도 목록에 있습니다. 굳이 노래를 하는 역할도 아닌데 보컬 트레이닝을 받았을 리는 없으니까 단순한 추측일 뿐이지만 매니저가 가수 지망생이었다가 꿈이 좌절돼서 매니저가 되었다면 그동안 모카한테 틱틱대면서도 뭔가 헷갈리는 포지션을 유지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 자기도 그렇게 열심히 꿈을 꿨는데 자기는 결국 포기해야 했던 꿈을 매니저가 보기에 모카는 무인도의 15년간 갇혀 있었을지언정 자기와 다르게 일이 슬슬 풀리는 걸로 보였겠죠. 그로 인해 질투심도 생기고 시기도 하고 열등감도 생기고 복잡 미묘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따로 보컬 트레이닝도 같이 받았다면 극에서 노래를 부르긴 한다는 얘긴데 매니저 정체가 밝혀지며 회상신이나 다른 방식으로 노래 부르는 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방영도 2주밖에 안 남아서 짤막하게 지나가겠지만 매니저의 가창 실력도 궁금하긴 합니다. 이 보컬 트레이너분은 극 초반에 N번째 전성기 예고 영상에 출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무디바 영상을 만들어내는데 엄청난 부스트가 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